성도에서의 싸움은 끝났다. 우리들은 무사히 유비님을 초계 군주로 세울 수 있었다. 그럼 이제부터가 유비님이 천하를 잡을 때다. 우선은 귀찮은 조조를 견제해둘까? 놈을 조용하게 하기에는 급소를 지르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면 한중을 뺏자. 저쪽도 한중의 중요함은 알고 있기에 그렇게 간단하게는 뺏기지 않겠지. 매, 잘 한번 해볼까? 이제부터 우리 군을 한중의 정군선으로 진군시킵니다. 그 땅을 수중에 넣을 수 있다면 후에 위화의 공방이 유리하게 될 것이다. 정군산의 적진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옆에 우뚝 솟은 천탕산을 제압하는 것이 상책이겠지. 전군, 각 방면에서 천탕산으로 진군해주세요. 위에는 역전의 장수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작전의 실행이 늦어지면 단번에 전황이 뒤집히겠지. 신속하게 군을 진군시켜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나 반고래상 아니다. 자네도 생긴 것 때문에 손해보는 꼴이구만. 매, 사람들이 하는 얘긴 신경 쓰지 말라고. 이봐, 우선은 할 일을 해야겠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일을 해야지. 위군을 쓰러뜨려 한중을 손에 넣겠다. 우선은 세 방면으로 천탕산을 공격하여 취합한다. 우리의 공격을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다. 버려주겠다. 천탕산이 우리들의 목적. 따르십시오. 다음엔 지지 않을 테다. 적지였다고. 어슬렁 어슬렁 죽으러 왔니? 안돼! 강하구나. 싸움을 아름답게 물들입시다. 이렇게 되면 옥새를 각오하고 공격할 뿐! 미를 연마해 다시 오겠습니다. 적장! 죽였다고!
나와 싸우지 않겠느냐? 나도 쉬지 않겠다. 혼자인가? 좋은 배짱이다. 이기는 날이 있으면 지는 날도 있다. 적자! 이겼다고! 다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적자! 이겼다고! 물러설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질 수 없어! 이곳이 내가 진가를 발휘할 곳이다! 혼자라고? 이거 해봐! 이겼냐? 적당히 해서는 안 되겠구만. 님의 진짜 실력을 보고 싶지? 나와 싸우자! 목숨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자중하라! 다음은 쉬지 않겠다. 적자! 이겼다고! 설마 하우연이? 이놈 유비! 드디어 나타났군. 전군! 조조를 쳐라! 내 눈앞에서 얄미운 놈! 전장은 한 발에 뚫고 나간다! 이 기세로 적지도로 돌격하자! 따르거라! 목숨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자중하라! 난 쉬지 않겠다! 이 빚은 머지않아 반드시 돌려주마! 적자! 죽였다고!
한중으로부터 위군을 구축했다. 이것으로 대륙 중앙으로의 발판을 만들었다. 한중의 비옥한 토지도 촉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 군이 힘을 얻은 것으로 천하 3군의 형태는 완성했다. 위와 선호가 손을 잡아 우리들에게 대항이 오는 사태도 있을 것이다. 긴장하고 있어야겠다. 새로운 호위